예,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.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해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선대위 합류 요청에 제가 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번 총선이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그런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는 생각입니다. 아까 이 정부의 그동안 무능과 무책임 또 민생 파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말 이러고도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혼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. 특별히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모 세대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10대 때는 입시 지옥과 무한 경쟁에 시달리다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는 아주 적고 또 자신들의 일생을 설계하기에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다. 그래서 결혼, 출산,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냐 하는 그런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서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민주당이 역할이 요청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독주를 막아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후보들, 우리 당 모두 다 저는 좀 절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혹시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 혹은 그런 안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면 저는 안 될 것입니다. 아까 예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진정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사슴없이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역대 선거에 보면 꼭 자신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자극을 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후보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다가가서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심판이라는 게 그냥 민주당의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아끼는 우리 국민들의 심판. 그래서 그 다음 국민들과 민주당이 함께 희망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오늘 이후에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에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. 과거 우리 선배들은 그럴 때 바로 그 에너지를 함께 모았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